항상 인터넷을 쓰셨지만은 공유기는 세팅 잘 안 하시죠? 그렇지? 와이파이 뜨는 게 IT 타입 3라고 뜰 거예요. 근데 열쇠가 딱 잠겨져 있어요. 본당에서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찾냐면요, 본당에서도 항상 네트워크에 보면은 여기 이런데 네트워크 뜨잖아요. 네트워크 속성에 들어가면 로컬 연결 클릭하면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IP 주소가 있어요. 그죠? 그럼 게이트웨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192.168.3.1 이에요 여기는. 그럼 이 3.1을 기억해놨다가 인터넷에서 탁 띄워요. 192.168.3.1 제가 엔터 착 치면 열에 들어와요. 이 IP 공유기 세팅하는 화면이 딱 떠요. 그럼 관리 도구를 들어가요. 자, 제가 암호를 끊어놨어요. 사무장님들도 전부 다 암호 끊어놨어야 돼요. 본당에는. 왜냐면, 이걸로 들어와가지고 사무장님 컴퓨터 회장실 다 됩니다. 네트워크 다 되면, 폰으로도 딱 들어가가지고 사무장님 컴퓨터 딱 공유되어 있는 거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끊어놓으셔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요거 보시면은요, 시스템 관리에 가면은요, 관리자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정을, MC, 있잖아요. MC, JD,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다 암호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딴 건 없고요. 그럼 이거는, 이거 세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램 관리에 가면은, 무선 설정 보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 사용하지 않으면은, 몽땅 안 생각할 거예요. 보세요. 해놓고 적용하면은요, 사무장님들 IP 타임 3 한번 찾아보세요. 다 접속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뜹니다. 이래 사용을 하지 마세요. 본당에서는 암호를 끌어놓고 쓰세요. 제가 요래 끌어놨거든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열어놔 드릴게요.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거는 없어요. 네게 어느 정도 되는지, 누가 접속했는지, 네트워크 관리해 보면은 인터넷 연결 정보 보면은 내부 네트워크. 와, 그대한테 우리 이렇게 접속해요. 와. 제 거, 이건 제 아이패드고, 사무 노트북이고, 이건 누구지 모르겠네요. 안드로이드 이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장님들 보면, 본당에 있으면은, 본당 사무장님, PC, 휴대폰, 왜, 본당 사무장님 또 외에는 올라오면 안 돼요. 이제 신부님이야. 아무 안 걸어놓으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끊어놓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잘 모르셔도 돼요. 설명서 보고 뭐 동적 IP 방식이니 POP 방식이니 이걸 모르셔도 되고, 우리 인터넷이 뭐냐, 동적 IP입니다. 그냥 동적으로 하시면 돼요. 내부 네트워크는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서 설명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딴 거는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은 사무장님들께서 하시기에는 홈페이지보다 더 어려운 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하실 거는 딱 무슨 랜 관리, 보안, 요것만 하시면 돼요. 암호화 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자 설정을 해가지고 계정을 넣고 암호 해놓고 적용하시는 거. 그냥 이거 하면은 삭제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누구나가 이게 다 접속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휴대폰 인터넷 대화가 192.168.31 딱 집어보세요. 다 접속이 이래 다 들어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게이트웨이만 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접속해서 암호 걸어놓고 한번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침서 만드는 거는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실세에서 뭐, 사목해, 뭐, 계정, 뭐, 이거.
가족에서 뭐 감사라든지 사무 방문에 가서 뭐 감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사대로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지침, 만약에 나중에 신부님께서 댓글을 걸 수 있는 거는 지침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침서대로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하실 거 놓고 이제 사목회 협의에 대입 잘 하시기 바랍니다.